네, 보신 대로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남북 간 위기 점점 고조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젯밤 경기도 파주시 원릉면에서 대북전단을 50만 장 날려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이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살포용 비닐풍선 일부가 강원도 홍천의 야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경기도 등이 파주의 접경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설정해서 출입 금지 구역으로 했고요. 경찰 병력도 곳곳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살포를 막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북 전단 그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살포하는 행위 등등 때문에 남북 간 긴장감이 더 고조돼서 더큰 일이 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점점 더 커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부분, 자,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뭐9.19 군사 합의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제 무위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김여정 제1부 부장의 어떤 지난 어떤 강력한 규탄 이후에 물론 말하자면 이러한 전단 살포에 대한 문제적입니다만은 단순히 그 전단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동안에 2018년부터 이어져 왔던 남북 관계의 그 훈훈한 바람이 이 완전히 스톱되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미국에서도 볼턴이 그와 같은 자서전의 개방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노이 회담의 결렬이 미리 예고되어 있었다라든지 그렇게 본다라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도 난망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과 유일한 그나마도 대북 제재를 풀수 있는 또 미국의 말하자면 어떤 그 입장을 각을 세워서라도 할수 있는 게 한국이기 때문에 두 가지 양적 말하자면 양날의 칼의 의미로서 대북 전단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떤 대북 전단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의 헌법적 가치라고 할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떤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극히 좀 제한되고 자제돼야 된다. 2018년 대법에서의 말하자면 판결의 결과도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되지만 이런 현지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에서는 국가가 일정 정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의 남북 관계 상황 같아서는 어느 정도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삐라 살포나 전단지 살포 부분은 자제시키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와 같은 공권력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잘 몰랐다라는 데 문제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뭐 경기도지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 검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입장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 북한은 대북 전단에 대해 대남 전단으로 맞서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 또한 가지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는데 지금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남 확성기는 사실 예고했던 부분이 아니기도 한데 실제로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양측에서 모두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북한에서 대남 확성기를 통해 우리 쪽으로 방송을 하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호 비방에 관련된 부분은 하지 않기로 판문점 선언 등등에서 이미 우리가 합의한 바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예, 그4.27 판문점 선언도 그렇고 9.19 군사합의도 그렇고 지난 그 2018년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끌어낸 그 합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가장 그때 당시로는 중시적이었고 우선 조치였던 게 바로 이 전단 살포 금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4월 1일 가장 먼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5월 1일 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그 6월 4일 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대적, 우리 남한을 향해서 대적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판문점 선언이나 군사 합의를 다 무시하고 간다는 것을 천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적 조치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 국면에서 우리 정부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을 놓고 그 우리 남한 내부를 향해서 어떤 표현의 자유의 제한까지 가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으로 해서 영향 미칠 건 없고요. 그리고 또 탈북민들이 한 3만 3천여 명이 됩니다만은 이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판단은 탈북단체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정 기능을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우리가 이제 남남 갈등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정치 논쟁으로까지 발전시켜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우선 전단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우리 휴전선 전선이라는 게 155마일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한 250km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다 방어해서 막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강제 조치로 네. 북한의 요구사항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뒷북치는 모습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행위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먼저 합니다. 북한이 먼저 하고 활용을 했지만 이제 체제 경쟁이라든지 군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 경쟁 이런 게 끝이 나면서 북한에서 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과 북쪽에 각각 한 40여 곳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20여 곳을 설치를 했고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능이 워낙 낮고 효율성이 낮아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북한으로 해서 우리한테 네. 오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북한으로 하는 방송들이 그동안 효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런 네.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그 이제 향후 이제 조금 이따 더 짚어지겠습니다만 다른 국면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하나 북한이 빈미로 삼은 사안을 놓고 1대1 대응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우리 내부의 갈등이 일으키는 네.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내부의 갈등을 키우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뭐 사실 이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 측에서 더 아픈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개하려는 움직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일상 그동안에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북한의 개혁 개방 조치가 2013년 이후에 뭐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는 마식년 뭐 원산, 금강산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작년 10월부터 김정은이 이제 금강산에 대해서 흉물스럽다 남측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11월 달에 빨리 철거하라는 시기가 이미 시그널이 나온 거거든. 남북 관계를 좀 이제는 왜냐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6, 7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고 한국이 실제로 미국과의 조정을 통해서 대북 제재 해결을 해줄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그래 따라서 그렇다면 그동안에 해왔던 말하자면 뭐 군사적 합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또 남북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락사무소에서 그들이 기다렸던 연락은 뭐냐면 금강산에 투자하겠다는 연락이었는데 네. 또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연락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이번 미국 대선 그리고 또 미국 대선을 지나면 한국 정부가 한 1년 정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아무런 남북관계 개선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아주 강한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것은 자체 내부 정치용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쉽게 유화 국면으로 돌아서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이고 그렇다면 그게 준하는 정도의 한국 정부에서 입장 대응이 네.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전단과 관련해 이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살포를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이것보다는 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전반적인 정책을 가다듬으면서 뭐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라인도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안보 관련 합동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김 의원님부터 이 같은 통합당과 민주당의 입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것은 이제 전통적인 입장이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물론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 SLBM이라든지 ICBM이라든지 신형 방사포 같은 것을
개발해 왔고 실험해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어떤 그 군사적 도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또 이번에 남북 연락 사무소의 폭파 자체도 사실은 아무도 사람이 없는 북측에서의 네. 폭발이었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 이번 정부에서 어렵사리 어쨌든 남북 간에 일정한 정도의 어떤 평화 무드는 이어져 왔다. 이제 그런 측면의 그런 기조는 이어져 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지금 이제 한미 동맹의 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한미 동맹이 삐그덕거리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이 너무 과도한 말하자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소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지점들이 네. 국익적 차원에서는 결코 나쁜 부분이 아니고 너무 무작정 그러면 한미동맹만 주장한다 그러면 미국이 주장하는 정도의 군사적 비용을 우리가 낼 수 있다. 이것은 너무 무례한 것. 작년에도 올랐고 또 올해도 올란다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뿌리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만은 일정 정도 미국과 조응하면서도 동북아의 어떤 그동안의 기조들은 가급적이면 통제할 수 있는 선까지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아서 상임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합당이 민주당 측에 안보 합동회의를 열자고 제안을 했고 이 부분 민주당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내일 합동회의에서 좀 기대할 만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원칙이 네. 있고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전향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국회 차원의 논의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은 진전 사항이라든지 현실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다지 뭐 저는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여당이 하고자 하는 방향의 대강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일 그 일정하게 의견 차이가 가장 나올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요 대북 전단살포나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북한은 우리 그 남한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제 대화와 협력을 끝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금강산 광산이 관광이나 개성공단 네. 같은 경우는 이미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사실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를 했는데요. 이거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대표적인 그 재산이고 우리 한국의 대외적인 상징물 아닙니까? 대사관 폭파한 것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향후에 이제 남은 것 조치는 네. 수순을 다 밟아갔기 때문에 이제 내일 그 여야 간의 협의를 할 때는 저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제 남은 게 군사 도발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 판문점 선언하고 9.19 군사 합의에 명시된 조항으로 보면은 북방 한계선입니다. 우리가 NLL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이제 도발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NLL 도발을 네. 가시적인 어떤 경우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또 대미 군사적인 메시지까지 담는 부분까지 폭넓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북한이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그 NLL 등 서해를 포함한 전선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내일 안보협의회에서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겠다. 이 부분 강조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 특히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관련된 발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난 뒤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의 영토나 영공이나 영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하고 다소 조금 그 개념상의 차이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군사행동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관님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9.19 군사 합의 관련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와 관련된 사안은 아닙니다.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16일에 있었던 북측에 개성공단에 위치된 이 남북연락공동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 어떤 그 군사행동이라든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행동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답을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이 사후 좀 설명을 더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우리 재산이긴 하지만 북한이 자신이 관할하는 곳에서 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 정경두 국방장관 저분의 발언은 전형적인 궤변입니다. 사실 그 개성공단 안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대사관이 누리는 위치처럼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그 대사관 설치 이전에 수교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고전에 나오는 여러 자유론이라든지 국가론 이런 책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에서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체는 재산권을 방어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군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도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방부에서 정치적인 접근 비슷하게 잘 알아들으시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왠지 뉘앙스는 이거 같아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뭐다 대응을 해야 돼, 지금 시기를 넘겨가면서 좋은 합리적인 대화 접근법을 찾자, 이건 것 같은데, 군이나 그 대표기관 국방부에서 할 일은 전혀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네, 뭐 저로서는 원칙적인 걸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 있을지 모를 도발을 포함해서 우리 그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안보 태세,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을 보여줌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늘 나오다시피 청와대 정부라 그래서 청와대가 다 국면을 끌어갑니다. 사실 통일부도 그렇지만 국방 차원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대북 부분이 나오면은 거의 청와대에서 주도를 하고 국방부에서는 필요한 상황에서 좀, 네, 지시받은 사항을 일정하게 이행하는 듯한, 그리고 발언은 애매모호한 걸로 해서 국민의 비판이라든지 야당의 공세를 비껴가는 듯한 이런 자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겁니다. 네. 그렇다면 김 의원님께는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그 국방장관의 발언이 바로 청와대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그 발언에 대한 김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저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확하게 보면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제3차 남북 정상들 간의 만남에 대한 군사 부문에 대한 부속 합의서입니다. 그 사안의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남북이 대체하는 지점에서 몇 킬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항공은 어떻게 한다, 해군은 해상은 어떻게, 네, 한다, 육군은 어떻게 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군사적 대치, 즉 해상에서의 군사적 대치는 어떻게 해결하고 육상에서의 대치는 어떻게, 어느 지점까지 다 구체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공군은 어떻게 하고, 오히려 이번에 비라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항공법상의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죠. 오히려 군사 합의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측에서 북의 도발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잘못하면 빌미가 되는 건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남북, 말하자면 개성에 있는 그 부분은 우리의 재산인 건 맞아요. 그러나 구성으로 보면 2층에 우리 사무실 있고 3층에 회의실 있고 4층에 북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북이 같이 있는 사무실에 우리 국가 재산을 북한이 말하자면 뭐 폭파시킨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의 아주 구체적인 의미에서 군사적 9.19 군사 합의 내용의 영역 밖에 있는 영역이다,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올바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국익을 해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GP를 다시 건설한다든지 다시, 네, 서해안에 말하자면 포문을 연다든지 이런 거는 그야말로 군사합의 위반이라든지 경계태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부터 국방부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가지냐 이전에 정확하게 문구 해석상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